닭가슴살이 보일랑 말랑 압력 잡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중앙에 눈동자 정도로 두 가지의 다른 유형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편한 아이템들이랑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오늘 또 돌아온 안다 레시피. 제가 오늘 말아드릴 레시피는 바로 애교살입니다. 지금 제 메이크업을 보면은 뭔가 평소랑 조금 인상이 다른 허전한 부분이 있죠? 제가 평소에도 애교살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은 애교살을 하나도 살리지 않고 나머지 메이크업만 완성하고 왔거든요? 되게 여기가 이제 판판해 보이면서 인상이 쎄 보이는 느낌? 저번에 안다 레시피 1탄으로 오버립 하는 방법이 올라가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하고 많이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 메이크업에 대한 니즈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속눈썹이라던가 뭔가 아이라인, 애교살?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주셔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쉬운 단계인 애교살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애교살 그리기에 정말 편한 아이템들이랑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PD님 두 명을 섭외해서 맨 마지막에 PD님들께 애교살 메이크업 해드리는 걸 한번 찍어봤는데요. 궁금이들이 저번 영상처럼 제 애교살 메이크업 루틴을 쭉 보고 그 뒤에 자기랑 좀 비슷한 유형이 있다면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고고! 준비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는 파우더 준비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팩트 타입으로 된 스프레드 파우더가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해요. 애교살 음영에 사용할 제품이랑 애교살 강조하는 데 사용될 컨실러 스틱, 섀도우 두 가지랑 포인트로 올려줄 수 있는 글리터까지 해서 준비를 했고 오늘 브러쉬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메이크업 시작을 하면서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씽. 첫 번째 단계는 파우더입니다. 눈 밑에는 유분감이 많이 나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나고 해서 잘 번지잖아요. 쉽게 지워지는 것도 고민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볍게 파우더를 터치하고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루스 파우더보다는 이런 팩트형 파우더가 편하다고 했던 게 루스형 파우더는 양 조절이 어렵기도 하고 눈에 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날릴 수 있어서 이런 걸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이렇게 끝에다가 파우더를 살짝만 묻혀주고 조금 양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여기 뚜껑에다가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고르게 펴발라주시면 되고요. 톡톡톡톡 하면서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는 거울을 약간 내 얼굴보다 좀 위로 들고 눈을 좀 치켜 떠가지고 아래 점막이 보이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유분감이 잡힐 수 있게끔 터치해주시면 좋아요. 뒤에 애교살 메이크업이 잘 올라가고 고정이 잘 되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2단계는 이 제품 사용할 건데요. 클리오의 킬 브로우 쉐이핑 파우더 브로우 2호 애쉬 쿨 브라운입니다. 파우더 타입의 브로우 제품인데 밝은 컬러부터 해서 4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접이식으로 된 브로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여러분 애교살 음영 잡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밝은 컬러도 애교살 좀 밝힐 때 너무 좋고 중간에 있는 이 음영 두 가지가 애교살 음영 잡는데 진짜 자연스럽고 컬러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뭐 브로우 할 때도 괜찮지만은 저는 애교살 음영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진한 컬러는 뒤트임이나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로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이 내장된 브러쉬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양쪽 듀얼로 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한쪽은 사선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고 한쪽은 둥근 모양의 브러쉬예요.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뾰족한 부분이 애교살 음영 잡기에 정말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어서 진짜 자연스럽게 음영을 잡을 수 있고 둥근 부분으로는 밝혀주거나 블렌딩 해줄 때 정말 좋더라고요. 사선 모양 브러쉬로 두 번째 있는 이 컬러 묻혀서 사용해줄게요. 살짝 이렇게 눈웃음을 지어보고 내 애교살에 맞춰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무리 눈웃음을 해도 애교살이 보일랑 말랑 하는 정도거든요. 애교살이 진짜 1도 없는 완전 판판한 얼굴이에요.
여기가 여기보다 훨씬 애교살이 크잖아요. 이거는 제가 전에 시술 비추천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애교 필러 이제 부작용으로 처져가지고 애교살이 커졌어요. 저는 여기에 맞추면 애교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애교살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왼쪽 부분에다가 해볼게요. 오른쪽을 한번 보고 높이를 잘 맞춰서 눈동자 아래 중간 부분을 먼저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앞쪽으로 풀어주고 뒤로 풀어줍니다. 뒤쪽으로 풀어줄 때는 내 눈 끝나는 지점 정도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약간 풀어줄 건데요. 이 음영을 밑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위로 풀어주셔야 돼요. 밑으로 풀어버리면은 다크서클처럼 그림자가 질 수 있고 위로 풀어주면은 애교살이 좀 통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위로 풀어주셔야 되는데 음영 잡을 땐 이렇게 하고 풀어줄 때는 살짝 사선 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은 음영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어요. 여기가 조금 두께감이 생기면서 애교살이 약간 통통해 보여졌죠?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줄 건데요. 세 번째 컬러 터치해서 사용해 줄게요. 메이크업을 라이트하게 하시고 진짜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음영을 뭐 요 정도만 잡아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메이크업을 좀 화려하고 진하게 하는 편이라서 음영도 살짝은 진하게 잡아주거든요. 이 애교살 음영 중앙 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음영 잡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중앙 부분 터치해주고 앞쪽으로 살짝 블렌딩, 뒤쪽으로 블렌딩, 사선으로 약간 눕혀서 위쪽으로 살짝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교살 메이크업 할 때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모든 단계에서 제품이나 브러쉬의 방향을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그재그로 비벼버리면은 피부결이 반대로 가면서 애교살에 끼거나 안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애교살을 빡 살려줄 건데요. 여기서는 이 제품 사용할게요. 노베브의 언더아이 컨실러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웜톤, 쿨톤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웜톤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쿨톤 분들은 쿨톤 컬러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웜톤이 조금 더 약간 옐로우 빛이 돌고 쿨톤이 좀 더 아이보리 빛이거든요.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애교살 만드는 거에 컨실러 부분을 따로 제작을 한 건데 요즘 애교살 살려주는 그런 제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사용해본 애교살 살리는 것 중에서는 고정력이 제일 좋아서 결국에는 이거를 쓰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이 아무래도 고정력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애교살이 끼거나 뭉친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얼굴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는 게 포인트이고요. 눈에 좀 주름이 잘 끼이고 여기 피부가 좀 많이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눈 끝을 약간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세요. 약간 이렇게 당겨서 펴서 발라주시면은 끼임 현상이 훨씬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셔도 됩니다. 안쪽에서 이제 바깥으로 갈 건데 다 밝히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만 밝힌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점막과 내가 잡아놓은 음영 사이 중간으로 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터치를 하면서 뒤로 가주고요. 내 눈이 거의 끝나는 지점까지만 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브러쉬는 데이지크의 7번 브러쉬이고요. 작은 총알 브러쉬 같은 타입인데 이 크기가 저는 애교살 메이크업 할 때 아주 딱이더라고요. 앞부분이랑 뒷부분만 풀어주시면 돼요. 앞부분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뒷부분도 뒤쪽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고정력이 좋다 보니까 살짝 힘있게 풀어주셔야 돼요. 사용하기 약간 까다로운 텍스처지만 그래도 고정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잘 번지시는 분들은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평소에 사용하시는 베이스 섀도우 같은 거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위에 섀도우 할 때 다 같이 이렇게 발라주셔도 돼요. 애교살을 뽀용하게 살릴 수 있는 섀도우로 픽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홀리카홀리카의 싱글 섀도우이고요.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스트로베리 오트 컬러입니다. 밝은 핑키한 그런 컬러인데요. 애교살에 사용하기에 아주 예쁜 컬러예요. 이거는 아까 사용했던 이 브러쉬 똑같이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를
끝을 이렇게 가볍게 묻혀서 전체적으로 애교살에 얹어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제가 아까 컨실러로 잡아놨던 이 밝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이랑 약간 색감을 넣어준다는 그런 포인트로 얹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핑키하긴 한데 채도감이 엄청 강하지 않고 그냥 밝은 컬러라서 웜쿨 상관없이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원하는 색감을 포인트로 얹어주시면 돼요. 평소에 사용하는 포인트 섀도우 사용하셔도 되고 애교살 펜슬이나 스틱 중에서 잘 사용하시는 게 있다면 이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홀리카홀리카 싱글 섀도우이고요. 베리 휘그라고 하는 컬러입니다. 아까 컬러보다는 조금 더 채도감이 있고 핑키한 컬러인데 은은하게 화이트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애교살에 올렸을 때 은근히 통통해 보이면서 색감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애교살의 색감을 살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블러셔나 이런 것들로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브러쉬로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묻혀서 이것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은은하게 살짝 핑키한 느낌이 들어가면서 약간의 펄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빛을 반사하면서 애교살이 좀 더 통통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계까지 오면은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 음영이 조금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음영을 살짝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컬러로 음영을 살짝만 더 잡아주시면 돼요.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살짝 풀어주셔도 되고요. 매트한 느낌으로 뽀용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끝내셔도 괜찮고요. 글리터 바르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글리터까지 추가 단계로 보여드릴게요. 궁금이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를 가진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클리오의 문 글래스 리퀴드 글리터 4호 핑크 스프레드 컬러입니다. 이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게 글리터 크기가 엄청 크지가 않아가지고 은은하게 사용을 하기가 좋고요. 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내장되어 있는 팁이 진짜 얇은 실리콘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이런 글리터 올릴 때 이쑤시개나 이런 데에다가 발라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게 얇게 올릴 수 있어서 사용하기가 쉽더라고요. 입구에서 조금 양 조절을 살짝 해서 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것도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주시고 너무 막 전체적으로 바르면 안 예쁘거든요. 눈동자 아래 중앙 부분에만 터치를 해줄 거예요. 딱 중앙에 얇게 이렇게 눈동자 정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살짝씩 블렌딩을 해주세요. 앞쪽으로 살짝, 뒤쪽으로 살짝. 아까 사용했던 이 브러쉬로 살짝씩 블렌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중앙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앞쪽이랑 뒤쪽을 블렌딩을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글리터 올리면서 애교살 통통하게 연출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애교살은 완성이고요. 추가적인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애교살이 있는 상태에서 언더에 음영을 좀 넣어주고 싶을 때 어떻게 어디에 음영을 넣어야 하지? 라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홀리카홀리카의 피스 매칭 섀도우 테리 컬러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음영 잡기 좋은 그런 컬러이고요. 조금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걸로 음영을 언더 부분에 잡아줄 건데 보통 삼각존 많이 이렇게 음영 잡아주시잖아요. 삼각존 부분은 평소 하던 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부분은 음영을 살짝 이렇게 C자로 이렇게 감싸듯이 잡아주시면은 애교살이 좀 자연스럽게 통통해 보이면서 음영감도 확실하게 들어가 보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이 집 나가는 애교살을 살짝 닫아주는 그런 느낌스. 끝에 부분을 닫아주는 거죠. 이렇게 C자로 음영이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이 애교살 앞부분은 강조가 되고 이 눈매는 조금 더 깊어 보이게 이렇게 연출할 수 있어요. 이게 밑트임 잡는데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어두운 요거 묻혀가지고 밑트임 부분 잡아줍니다. 블렌딩 할 때는 또 이 뒤에 있는 요거 사용해주면은 아주 편하답니다. 밑트임까지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쁘고 통통한 애교살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똑같이 애교살 만들어주고 왔습니다. 궁금이들이 이렇게 애교살 메이크업 루틴들 한번 참고해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의 다른 유형으로 제가 터치를 해드린 걸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저희 PD님은 저처럼 애교살이 진짜 없고 엄청 판판한 편이셨는데 눈웃음을 하면 살짝 애교살이 잡히는 그런 편이었어요. 눈웃음을 했을 때 잡히는 그 애교살에 맞춰서 음영을 잡아드렸고요. 저랑 똑같이 클리오 요 브로우로 음영감을 잡아주었고 사선으로 해서 음영을 풀어주면서 음영을 잡아주었고요. 눈 뒤쪽이 살짝 공간이 있는 편이셔가지고 눈 뒤쪽으로 트여서 하는 메이크업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음영을 길게 잡아드렸어요. 제가 아까 했을 때는 눈 거의 끝나는 지점까지만 한다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눈꼬리도 약간 길게 내려오신 편이셔가지고 음영을 거기에 좀 맞춰서 길게 조금 해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애교살 앞쪽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살짝 이렇게 패여있는 느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밝혀드렸어요. 컨실러 할 때도 조금 더 거기를 포인트로 잡아서 좀 더 밝혀드리고 그 다음에 베이스 섀도우 할 때도 그 부분을 위주로 밝혀드렸어요. 포인트 섀도우로 컬러감 넣을 때는 아까 패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좀 뒤쪽 위주로 컬러감을 많이 넣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글리터 얹어드릴 때도 패여있는 부분 위주로 앞쪽에다가 글리터를 톡톡톡 얹어드렸습니다. 패인 게 티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그쪽에다가 하이라이트를 많이 넣어서 해드렸어요. 요 PD님처럼 애교살 앞부분이 패여있거나 애교살 앞쪽이 좀 많이 좁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고해서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교살 베이스로 사용했던 섀도우를 전체적으로 눈에 깔아드리고 음영 잡는 것도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눈두덩이에다가 음영 잡아주고 애교살에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C자 모양으로 음영을 잡아드렸고요. 이렇게 음영 잡는 법까지 해서 애교살 메이크업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른 유형의 PD님은 저처럼 애교살이 짝짝이이신 분이었어요. 애교살이 큰 쪽이 좀 더 통통하게 예쁘고 작은 쪽은 너무 얇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랑은 다르게 이제 큰 쪽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좀 맞춰드렸어요. 처음에 음영을 잡을 때 눈웃음을 짚고 큰 쪽에 맞춰서 음영을 톡톡 찍어서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음영감을 풀어주면서 애교살 크기를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음영 잡는 단계에서 포인트 가 있었는데 미간이 조금 거리감이 있는 편이셨거든요. 애교살만 너무 이렇게 뒤쪽으로 잡아버리면은 미간이 좀 더 멀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음영을 잡을 때 눈 앞쪽이랑 이어지게끔 음영감을 잡아줬어요. 앞으로 조금 더 트여 보이게끔 음영을 잡아드렸습니다. 눈이 좀 더 앞으로 트여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음영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웜톤 컬러의 컨실러로 똑같이 애교살 살려주고요. 베이스 섀도우로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터치를 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포인트 섀도우로 컬러감까지 살짝 넣어드렸습니다. 글리터 얹어드리는데 애교살에 조금 주름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름에 이 글리터가 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주름을 피해서 주름 위쪽으로 글리터를 얹어드렸어요.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끔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이스로 사용했던 섀도우로 눈두덩이에다가 터치해주고 음영감 잡는 것까지 똑같이 C자로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다른 유형의 두 PD님들까지 제가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애교살 메이크업 해드리면서 약간의 좀 다른 포인트들을 터치를 하면서 예쁘게 메이크업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안다 레시피 애교살 편은 여기서 끝이고요. 우리 궁금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안다 레시피로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댓글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